그거 왜 들고 있어? 새로운 신상백이에요. 저랑 좀 잘 어울리나요? 네. 거기에 꽃도 넣으면 더 예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따 꽃을 넣으러 갈 거예요. 지금 근데 꽃가위가 없어서 일단 이걸로 자르자. 가자. Let's go. 자, 선임이가 넣고 싶은 꽃을 잘라서 거기 화병에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잘라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 붓꽃도 있어. 아, 저쪽에도 있어. 근데 원래 여기 작약이 있었는데 지금 작약이 다 졌어. 원래 여기가 작약존이었는데 여기 지금 작약이 다 졌어. 주방 가위. 가위를 안 가져왔어. 꽃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머! 너무 예쁘다. 벌써 예쁘잖아. 하나 더 커팅해도 될까요? 네, 여러 개 해보세요. 네, 미안해. 선물요? 너무 이렇게도 예쁘다. 그러게. 펴 있는 거 있어? 이게 진짜 예쁘다. 그래? 똑 할까요? 응, 똑 하세요. 어머, 목이 목이. 너무 예쁘잖아. 형 너무 좋아. 그래? 와, 지기 전에 해서 좋다. 와, 뭔가 되게 신선하게 이렇게 직접 주방 가위 너무 마당에서 만드는 마당 직송. 와, 또 뭐가 있나요? 또 일단은 붓꽃 작약. 너무 예쁘다. 작약도 없나? 작약 하나 더 있었어. 수박 참는 느낌이다. 수박 심었어 오늘. 어? 진짜요? 약간 말하는 대로 다 있는. 근데 얘는 약간 일단 커팅해볼게요. 시들었어? 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사실은 잘 안 보여서.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예뻐요. 가방이 아주 예쁜 화병으로 변신했습니다. 오, 예쁘다. 조금 더 담을까요? 지금도 예뻐. 그쵸? 응. 또 불이 얼마나 반기는지 모르겠네. 아직 멀었죠? 너무 예쁘잖아. 와, 마당에서 심어있던 꽃들을 너무 바로 예쁘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와, 뭔가 진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딱 그 꽃시장에서 사와서 하는 거랑. 예뻐. 지금 우리 집에 온 정경이가 차가 어디선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도 출동 중. 제발 무사해 정경. 우리 정경이. 정경아, 나 뒤로 가도 돼? 이 와중에 눈치 없이 선지한 버티에 노래 계속 나오잖아. 진짜 미치겠다. 나 어떡해. 일단 여기 차 대지 마요. 어머, 어떡해. 근데 나 뒤로 가도 돼? 이게 후륜인가 뭐야? 사륜이야? 뭐야? 바퀴에 엔진이 있나? 밑에가 꼈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바퀴가 떠 있는데 공중에서? 근데 한 개만 떠 있는 거라서 얘 후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왜요? 이거 맞다 있어요. 못 빼지 그거. 와, 이거 낑겼다. 심지어. 어떡해. 나 낑겼어? 뒤로 가면은 이거 안 되지. 긁히면서 뒤로 가질 것 같긴 한데. 해볼까? 응. 아, 근데 후진하면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저 한 바퀴 하나로라도 이렇게 힘을 줘서 뒤로 가지 않을까요? 소진을 해보기로 합니다. 조심해. 아, 헛돌잖아.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림, 조심하자. 운전 조심. 운전 조심하자. 대답도 못해. 저 다리 보름달이랑 와. 예술 작품이야. 너 이거 진짜 예술 작품이야. 나 여기 예술 작품 앞에서 한번 써볼게. 너 이거 진짜 그림이야. 너 이거 명작이야. 이거 진짜 우정경. 어때 이 명작? 멋져? 우정경아. 괜찮아? 너 지금 뭐? 진짜 멘탈 갑. 우와! 우리 월렁성 준비한 진짜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부침가루를 왜 사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왜 무섭다고 해가지고. 근데 난 되게 아무 일이 없더라고. 그치. 근데 이제 끝판왕 일은 근데 견인을 부르게 됐잖아. 근데 작품을 만드셨다. 네. 이런 오토바이 부시고 뭐 장롱 들여밟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없는 낭떠러지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다. 와, 어떻게 저 작품을 만들까. 우정경 나와. 그리고 심지어 딱 보름달이 딱 저기 박혀있어가지고 예쁘기도 해.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어. 와, 오늘 슈퍼문 아니야? 엄청 커. 화면으로는 크게 안 보이는데 저 보이는 백달도 엄청 크더라고요. 아, 진아 거의 다 뺐다. 아이고, 아이고. 바람대에 클럽이 된 거예요. 잘 있어, 우리 비닐? 저 지금 그냥 물러봤어. 어, 잘했어. 잘했다. 올라오면 짜부댔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놀러 온 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남쌈을 누가 입지 갈게. 뭐야? 정체가 뭐야? 이거? 떡은 아니야 일단. 알배추 떡. 전주 때 전주는 이런 것도 잘 잘라. 전주는 못하는 게 없어. 선이 왼손잡인데 가위도 거꾸로 줘.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니야? 몰라. 언니 왼손잡이야? 응. 어. 아니 거꾸로 잘라. 근데 가위가 좋네. 거꾸로 해도 너무 잘 잘려. 오. 아까 꽃도 잘 잘리더라. 꽃도 저걸로 잘랐고. 가서 그걸로 소파 좀 잘라. 이 사람이 등산할 수 없어 나. 정원씨! 깜짝이야! 뭐하세요? 여기 파주 집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려고 갔는데 그 소리 듣고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이 집을 만났어. 이 집에서 엄마를 만났어. 엄마 가.
밖으로 나간 거. 아. 근데 그 범인은 여기를 통해서 오지 않고 또 여기가 근데 창문으로 들어왔나?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어 지금 않습니다. 몇 시예요? 11시. 뭘 보여준 건데? 핸드폰 안 보여. 우리는 파주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갑니다. 난 네잎클로버가 다 뻥인 줄 알았어. 진짜예요. 제가 찾아줄게요. 비 오는데 괜찮겠죠? 했지, 딱! 와이! 다 접혔어요. 클로버가 접혔어. 다 쓰러졌는데. 아 뭐야? 어떻게 찾아? 어, 이거 너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아예 없는데? 비상사태. 어, 안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저기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저번이야? 네잎클로버 있다면서요. 잠깐만 기다려 봐봐요. 아니 얘네가 접힐 줄 몰랐다고. 밤이라 접었나 보다. 비와서 접었나 봐요. 왜냐면 그때도 밤이었는데 분명히 아. 잘 찾았거든요. 이거 너무 난이도 고난이도가 알죠 지금. 찾았어요? 여기 어디? 진짜요? 여기 진짜 내 클로버 맞죠? 끊을게요. 응? 잠깐 진짜요? 진짜 맞아? 아 벌레 먹었는데. 약 안 친 거 알죠? 몸에 좋은 거. 우와. 진짜 네잎클로버가 있네. 아 근데 원래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 근처에 또 있는데. 역시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 맞아. 아 잠깐 여기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딱 온전한 잎 하나 입고 싶다. 아 원래 진짜 여기 엄청 밭인데 지금 애들이 다 오므러져서 잘 안 보여. 경비 아저씨 나오면 반지 찾는 중이라고. 네, 그럼 찾는 중이라고 하면 반지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여기 떨어졌는데. 아 진짜 반지가 반지가 아 반지가 반짝거릴 텐데 왜 반지가 안 보이지? 반지 안녕하세요. 은주 아닌데요? 아 왜? 아 내 클로버 찾다가. 이거 행운 아니지 않아요? 작업짐들을 집에 있는 작업실로 옮기고 있어요. 너무 많아. 진짜 꽉 찼어. 진짜 많죠. 이제 6월달에 있는 덤에 좀 페어 준비를 해야 돼요. 오, 화이팅! 이 많은 재료들을 과연 다 사용할 수 있을까? 모자라진 않겠죠? 이렇게 많은 짐이 왔습니다. 자,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전시가 얼마 안 남아서 분발해야겠어요. 진짜 씹히는 맛이 좋고 선물 받았어요.
여기 뒤에 또 벌이 나와요. 어디요? 아 진짜 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별 얘기만. 바람이 불어. 어머. 어? 얘들아. 안돼 얘들아. 됐어. 됐다. 어. 됐어. 아 꺼졌어. 안 꺼졌어. 안 아직 안 꺼졌어.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오 안돼 안돼 꺼졌다. 안 꺼졌어요.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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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슨 날에 올라요? 뭔가 지금 여자놀이 하는 느낌. 맞아요. 여자놀이 중. 우리 여자놀이 중. 여자놀이 중. 너무 창피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돌아왔어. 그니까 아니 뭐 근데 아 뭐라고 또 뭐 없어? 아니 화장실